내년도 예산안 처리로 한층 뜨거워진 국회가 또다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이 변수지만 현재 국회에 4 플러스 1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법, 전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종환 기자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253석인 지역구를 28석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그만큼 늘리겠다는 겁니다. 늘어난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나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전북의 지역구 의석은 많게는 3석까지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빠진 국회 4 플러스 1 협의체가 선거법 협상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농어촌의 지역구 축소폭을 최소화하자는 데 합의해 지역구를 3석만 줄이는 250 플러스 50석 안이 마련된 겁니다. 이럴 경우 전북에서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익산갑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에 오르고 있지만 협의체가 호남 지역구 축소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유지될 가능성 또한 커졌습니다. 선거제 개혁이 승자 독식의 정치를 바꾸자는 건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취약 지역이 희생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명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선거법을 밀어붙이기엔 부담이 큰 데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도 있어 아직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총선을 넉 달가량 앞두고 선거법 협상이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전북 정치권도 긴장감 속에 국회 논의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